대충 하세요, 대충. 가지고 뒷문 입구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. 우리 반의 생각 찌질이 랭킹 1위 뒷담 전한 놈, 2위 뒷담 깐 놈, 3위가 뒷담 듣고 하는 놈 뒤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입이 간질간질 간질. 아니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찌질이 이리가 됩니다. 그래서 아예 여학생들의 뒷담 폭력을 막는 두 가지 방법. 하나, 여자애들이 날 선대기 했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라? 칭찬하고 포옹 안아주셔라. 그게 뒷담을 없애는. 두 번째는 찌질이 올림픽 하시고 뒤에다 붙여놓으셔. 그러면 이제 건지가 아니라 그 다음, 그냥 싹 사그러 들어가. 그 터전 자체가 없을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공분을 일으켜 뒷담하고 이렇게 다니면, 아우, 저 찌질한 건 이렇게 됐거든요. 아주 좋은 사회적. 왜 이 얘기가, 이거. 그랬더니 내비도였죠? 내비도. 내비도였는데, 5월 어느 날 얘가 볼펜을 들고 잡는 거. 근데 아 꼴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꼴찌가 볼펜 들고 자면 안 돼요. 저도 모르게 이제 웃음이 팍 터진 거야. 얘들아 아무 개가 볼펜 들고 자. 우리 반에도 뒤집어졌어.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애들이 이동 수업 갈 때 얘를 그냥 놔두고 가요. 이게 사람인지 몰라서. 그런데 얘가 볼펜 들고 잠드니까 우리 반에서 막 두드립니다. 네, 깼죠? 옆에 작은, 여기 옆에 작은 어떤 애한테 쳐야 돼요? 멘토. 이 아이를 멘토해주는 난이도. 생활기록에 다 적어줘. 어려움을 겪는 아이 옆에는 반드시 멘토를 줘. 얘는 750자 확보 되네요. 1500발이죠. 얘가 당연히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했어. 나 칭찬한 거 아니거든요. 놀랐을 뿐. 이 녀석이 그 다음 시간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. 앉아가지고 우리 반 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다봐. 그 다음 시간 수업은 안 하고. 왜 그랬을까? 아발고 잘한 사람. 네? 아발고 또 다른 잘한 사람이. 아, 이 창의력. 창의력에 한 표 드릴게요. 그 아이는 내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아는 거예요. 아침에 오자마자 자기 자리 가서 주무시고 점심 드시고 어떤 땐 허리 아프다고 그냥 나가시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. 어이없죠. 내가 그 다음날 앉아있는 요 대목에 제가 부모님하고 아이에게 세 명에게 문자를 넣었어요.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
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으므로 했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. 칭찬이 아닙니다. 인정해 줘라. 아, 잠을 안 잤구나.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. 그러면 어느 어머니가 그 말 듣고 기분 좋을까? 근데 이미 학부모총회에 온 정성을 다 바쳤고 학부모총회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하고 이미 내포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딱 메시지를 받은 거야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또 막 세리머니 했겠지. 근데 애한테도 같은 문자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. 칭찬 안 받아본 애들은 당황합니다.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한 거지. 두려워할까봐 보는 얘기했다고.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애가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. 변화하기 시작합니다. 중간고사 때 38등 했다가 기말고사 때 17등 하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갔습니다. 건대 컴퓨터공학과 가자마자 문자가 왔어요. 선생님 저 과대 됐어요. 과대가 뭔가요? 우리 학기 말이 됐더니 내 아빠한테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이 한 장 왔어. 올 A 클래스. 그랬더니 지금 네 학기를 수석을 해가지고 연대 컴퓨터공학과 편입을 이번에 졸업학기인데 포스텍 포항전자 뭐 포항공대 거기 붙고 그래서 1년 동안 알바한 거 가지고 유럽 여행 떠났다. 그러니까 아빠는 기뻐서 죽지. 근데 이 아이가 변한 것에 결국은 무엇이 계기였다. 이 하찮은 볼펜 들고 잡니다. 이때 만약에 못 알아봐 줬으면 이제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교사가 종합위에 쓰는 겁니다. 점쟁이기도 하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역할도 하면서 이래서 이런 아이들을 내비두고 지켜보자면 힘들죠. 그래서 저는 이 교사는 잘 놀아야 된다. 지금 잘 놀고 있는 또 스트레스가 워낙 높아 교직 스트레스. 방학을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. 2월 말이 되면 또 두려워. 그러니까 지금은 잘 고농도 쉬시고 어지간한 휴식으로는 안 되고 악착같이 놀자. 여기서 당일 코스로 무의도도 갈 수 있고 용의도도 갈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고 풀어야 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저는 그 산을 택했어요. 경사면에서 막걸리를 쏟아붓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등산하이다. 또한 경사면에도 안전하게 한통 사감는데 엎질러줘봐. 저의 점심이 김밥 건더기 여기 누가 오늘 보니까 선생님도 얼굴 표정이 밝으시다. 4학년, 5학년 표정 지금 좀 밝으신데 이 대한민국에서 좀 4, 5학년 여선생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겨운 사원 당신하고 그만 혼인관계 끝내자. 조롱이란 말까지 유치한 생이었어요.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, 부부가 집사람 스승의 날 우리는 둘 다 땡땡처럼 학교 나와서 어머니 몰래 둘이 드라이브 하면서 나가 저기 나가 드라이브 하면서
그러면 점점 남편이 미워져. 어느 정도 미워지냐? 남편이 밥 씹는 소리가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이를 부드득 깔 때 또 소름 막. 여기 40대 시작이에요. 이게 그러면서 여자가 남편을 잡아먹으려고. 원래 위생병 이론이라고 전쟁터에서 총 맞으면 위생병이 제일 불쌍하지 않아 나를 도와주지. 근데 위생병이 제일 미워. 빨리 진통제 안 놔줘서.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워. 그동안 남편의 그런 것들이 자꾸 싫어지는 거는 사실은 내 안의 병이야. 집사람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니 나 만 40세 되던 해. 그러더니 책방에 가서 사온 책 다시 태어나는 중이야. 이 책 보더니 킥킥대고 웃는 거야. 여보, 당신도 한번 봐. 저 봤어. 지난 1년간 우리 마누라의 생활이 다 들어가 있어. 꼭 보세요. 4학년 이상 되신 여성분들을 꼭 보시고 주변에 친구분들한테. 저는 학급 담임할 때 3월 첫날부터 이거 강조해요. 어머니들이 애들 잡아먹습니다. 두 번째 사춘기가 첫 번째 사춘기 잡아먹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제 머지않아 두 번째 사춘기가 옵니다. 이 책 보고 미리미리 대비하세요. 일반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셨어요. 이거. 어버이날 공동구매했어. 얘들아 돈 내는 사람 공동구매하자. 어머니 이거 사줬죠. 최고다. 제 병나 진단 설명은 무엇이었을까? 뭐 누가 맞추셨어? 한 입어 드릴게. 학교 부족은. 아, 네. 네. 얘기를 해야지, 얘기를. 제가 그때 우울증 진단 받았을 때 생지부장 3년 만에 뻗어버렸어요. 소진, 성질이 못 되먹어서. 징계를 하고 한편으로 품으려고 그러니까 가랭이가 째지지. 징계의 목적 자체가 저는 선도라고 본 거예요. 선도가 뭐야? 바른 길을 이끄는 건데, 그리 째져버렸죠.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. 그래가지고 그때 얻은 병은 학교 부적응이었어요. 선생님들 신경, 근데 선생님들 보니까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은 상담받을 선생님이 안 계셔. 저도 이제 점쟁이 거의 다 됐어요. 여기 있는 선생님들 안 계신데 혹시 주변에 소진 되는 거 맞아. 그럴 때 저한테 카톡 주시면 용한 명의의 리스트가 있어요. 그리고 리스트 환자와 그 정신과 전문의에는 궁합이 있습니다. 용하다고 나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. 그와 관련된 제가 우울증 교사 우울증 공부상병과 거의 1호라고 그 노하우를 제가 다 오늘 빨리 가셔서 내일 준비 오늘 다 잊어버리고 쉬셔야지. 감사합니다.